그리스 본토의 동부이며 에게해 중부에 떠있는 스포라데스 제도의 섬들 알로니소스로 떠납니다. 전체와 주위의 바다가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섬 알로니소스에 도착했습니다. 돌고래와 바다 표범으로 대표되는 희귀 동식물들의 천국으로 알려진 알로니소스.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Γεια σας. Καλημέρα. Τι κάνετε? 이곳에서 보트 한 대를 빌리기로 했는데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I'm Sonyeong Kim from Korea. Nice to meet you. Hello. Today you are the captain. All captain. All. All captain. 어, 심장이 막 엄청 뛰어요. 오늘 저한테 운이 따라줘야지만 물론 여기도 다 좋지만 운이 따라준다면은 그 바다 표범하고 돌고래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우와, 기대된다. 바다 표범과 돌고래. 그 신비로운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서 힘차게 출발한 우리 일행. 녀석들을 만나기 전 오랫동안 준비한 소원 하나를 알로니소스 앞바다에서 먼저 풀었습니다. 바로 보트 운전입니다. 나이스 드라이버. I'm a brave driver. Okay, where you wanna go? Where you wanna go? This way? Yes, yeah. Okay, let's go. 한국에서 보트 낙엽 2급 땄어요. 운전 면허. 모험을 떠나는 주인공의 기분으로 해양 탐험에 나섭니다. 그렇게 달린 지 30여 분. 메갈로 스피리오. 네니 파키 이디코 노마. 와, 블레스피리아 들려요. 블레. 알로니소스 섬 북쪽 해안에 자리한 바다 동굴. 블루 케이브의 인근 바다는 돌고래 출몰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입구가 작고 좁아 작은 보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블루. 와, 진짜 색깔이 와, 완전 수정색 같이 엄청 예쁜 블루예요. 와, 이걸 내가 진짜 혼자 먹는 건 너무 아깝다. Outside and stopping and come inside the. Okay. 마치 물 속에서 불을 켠 듯한 환한 바다. 어서 빨리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동굴을 한번 보고 오고 싶네요. 갔다 올게요. 간단히 스노클링 장비만 착용하고 본격적으로 동굴 속 바다 탐험을 시작합니다. 해저 깊은 곳까지 한가득 쏟아지는 빛. 그 빛으로 인해 환히 밝아진 바닷속 세상. 마치 어항에 들어온 듯 바다 깊은 곳까지 선명히 드러나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생각 같아선 계속 물에 머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재밌다. Thanks so much. Okay. Kelly Very good. Very good. How was it? Good? Very, very nice. Thank you, Andre. Thank you very much.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 역시 늦게 하는 거죠. 아,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는. 너무 예뻤습니다. 비록 그토록 찾던 야생 해양동물들은 볼 수 없었지만 환상적인 원시자연을 선물 받았던 시간.
감동의 블루 케이블을 뒤로 하고 니코 선장님이 저를 또 안내한 곳이 있습니다. 야스 야니스. 야스 미바이카 야스. 야스 야스. 야스 야스. 야스. 야스 야스. 야스 야스. 마마 야니스. 야니스. 그리스 사람들도 여기 와서 휴양을 즐긴다는 그 아주 조용한 섬에 친구가 살고 계시네요. 알로니소스 섬 동쪽에 떠있는 여의도 두 배 면적의 작은 섬. 니코 선장님의 친구분들을 비롯해 주민 30명이 살고 있습니다. 마키아, what is this? 땅이 주지마리 τώρα. 또 플라스? 이나 κάνω μία τυρόπιτα να φάτε. Βάλε Γιάννη μπροστά στο γυναίκα. Και φέρει και ένα κομματήρι. Δώσε μου τα λεύρ, Σάνια. Ναι. Α, το χαλμόνι να μάντου μιλτε το σέγκαμνάνεο. Τώρα αυτή... Φοκιό μάντου μιλτε. Σάνια, αυτή ναι. Θα ανεψίσουμε και θα ανεφάτε. Ναι.할머니가 직접 만든 치즈는 아니지만 맛있게 듬뿍. 그리고 이어서 알레브리? 알레브리 και τυρί και νεράκι από τη ζυμάρι στο ζυμάρι. Απ' κάτω, απ' κάτω. 요리 하나에도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두 분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고 너무 좋겠네요. 두 분이 합작으로 만든 그리스식 전통 피자빵.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Smells so good. 깔라 깔라. 깔라. 아, 향이 엄청 맛있는 향이 나요. 지금 고소한 그 맛 좋은 빵과 근데 빵이 그 오븐으로 구운 게 아니고 프라이드를 했기 때문에 진짜 맛있는 배고플 때 식욕이 엄청 돋는 그런 향입니다. 35 χρόνια εστιατόριο. Εστιατόριο μαζί σου. Ο βοηθός. Ήτο, τον είχα βοηθό. Κουζίνα. Οτσόμ 미소가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이젠 저의 차례. 이 반죽을 할머니가 하신 게 그냥 하신 게 아니었는데 그 빵 맛이 피자 맛이 엄청 맛있는데요? 파이 멀리서 찾아온 여행객이 낯설 텐데도 그런 기색 하나 없이 따뜻한 식사와 미소로 맞아준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런 두 분과의 대화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Why did you choose this place? 6 μήνες ερχόμαστε, ξεκουραζόμαστε, έχουμε ησυχία. Είναι πιο ωραία εδώ, γιατί στο πατητήρι το σπίτι και που είναι η κουλιζέστη. Α, ναι, νομίζω πού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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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Νομίζω 외딴 섬의 단 둘이지만 다투는 법 없이 알콩달콩. 오히려 50년 전의 신혼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두 분. 아쉽게도 헤어질 시간입니다. 나는 바이바이.
진짜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입어봐서 휴가 보내고 싶어요. 되게 조용하고 좋을 것 같아요. 에파리 숨에 바라보니 사가포 사가포 미소야 사가포 아가피 모바야 쨍하고 바다는 푸르고 정말이지 완벽한 환상의 여름날입니다.